숙여. 정답. 보상은 어떤 걸로 원해? 알겠어, 꼬마 화가님. 이 정도면 되나? 부족하면 더 꺼내줄게.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 전부 다 게임 실력이 좋아진 것 같지 않아? 그리고 하나 더. 지금부터 네 시간을 예약하고 싶어서. 우리 못 만난 지 얼마나 됐더라? 그랬지. 근데 미리 끝내버렸어. 널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서. 2층에 자리 잡아놨어. 가자. 왜 자꾸 그런 눈으로 보지? 아까 게임에서 내가 너무 멋있었나? 사람 찾기 기능 참 편리하더라. 걱정하지 마.
네 위치만 찾고 목숨은 붙여놓으라고 했으니까. 게임에서 널 찾는 게 뭔가 더 느낌이 살지 않아? 위대한 길드의 길드장이 잃어버린 소녀를 찾기 위해 거액을 건다. 난 이런 스토리가 좋더라. 물론이지. 라이브 방송도 할 거니까 그때 꼭 와줘야 해. 대략적인 계획은 나왔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부른 거야. 네가 아이디어를 줄지도 모르니까. 경험은 어디에서나 통하는 법이지. 저번에 네가 혼자서 던전을 클리어했을 때 썼던 방법이 다른 길드 파티 전투에서도 먹혔잖아. 그 일로 많은 길드에서 너에게 초대를 보내오기도 했고. 그리고 너랑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샘솟거든. 그러니까 말해주겠어? 네 생각이 궁금한데. 컨설팅 비용이 필요해? 내 창고에 마음에 드는 장비가 있으면 편하게 말해. 역시 너한테 물어보길 잘했어. 난 내 길드원들을 믿어. 그리고 너도. 너도 우리 길드원이면 좋을 텐데.
참, 내일 우리가 이기고 나면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반드시 이길 거야. 1등이다! 우리가 1등이야! 1등 보상 포인트 좀 봐. 이것까지 더하면 우리 길드가 랭킹 1위가 될지도 몰라. 길마님! 지금 축하 파티 어떻게 할지 얘기 중이었는데 같이 안 가세요? 축하 파티는 너희들한테 맡길게. 그보다 더 중요한 볼일이 있거든. 타임어택 1위 길드의 길드장이 직접 초대하는 거야. 우리 꼬마 화가님에게 내 진심이 닿았으려나? 상위 던전의 보스를 잡으려는 거면 월드 채팅창에서 무작정 파티원을 구하는 것보다 나랑 같이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다른 길드원들의 도움을 받으면 너도 한결 편해질 거고, 안 그래? 네가 아무 이유 없이 내 초대를 거절할 리가 없잖아. 하나둘씩 가능성을 지워나가다 보니 금방 알 수 있었지. 예선전에서 1위를 한 길드는 조별리그를 건너뛰고 곧바로 결승전에 참여할 수 있어. 결승전이 있기 전날엔 너랑 같이 던전을 클리어할 시간이 아주 많다는 얘기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 길드장의 사심이라고나 할까? 내가 사람 찾기 기능으로 월드 전체를 찾아 헤맨 소녀가 결국 다른 파티를 구했다. 이게 말이나 돼? 정말 그렇게 된다면 자꾸 신경 쓰여서 타임어택 경기에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대답은? 우리 길드에 들어온 걸 환영해.